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엘친마당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야구가 월요일날 없잖아요. 월요일날은 이렇게 엘친마당 시간에도 뭐 지난주에 있던 소식들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뭐 또 화요일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특집으로 뭐 미리 보는 2차 드래프트 아니면 뭐 신인 드래프트 얘기를 또 해도 좋고 또 이렇게 월요일에는 계속 이렇게 특집으로 여름 특집 가을 특집 해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로 야구 없는 월요일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첫 번째 엘친마당 시간에서는 미리 보는 2차 드래프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드래프트가 최근에 부활을 했죠. 이거는 신인 지명이 아닙니다. 2차 드래프트는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됐다가 퓨처스 선수들의 기회를 못 받고 1군에 잘 콜업이 안 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번 팀을 옮겨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폐지가 됐었다가 다시 부활을 했고 여러분들도 댓글로 많이 2차 드래프트 한번 해달라 해서 저는 사실은 시즌 끝나고 이 얘기를 아무래도 선수단 정리가 완전히 되고 또 어떤 선수들이 더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따라서 이 명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후반기가 시작이 됐고요. 이 후반기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시즌이 끝났을 때 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명단이랑 얼마나 다른지 또 다른 팀에서 한번 픽할 수 있는 선수들은 누가 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2차 드래프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드래프트 부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O 2차 드래프트 보호선수 문제, 보상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라운드당 이 보상금이 좀 부담스러운 팀도 있었고 또 보호선수가 40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보호되는 선수들의 어떤 좀 아깝게 뭐 군대를 가는 선수들도 자동보호가 되지 않고 구단이 보호명단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군복무 중에 팀이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실효성 문제로 인해서 폐지가 됐었다가 퓨처스 FA를 도입을 했는데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드래프트 제도가 부활이 되었고요. 올 시즌 종료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경년제로 2차 드래프트는 시행이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올해 끝나고 시행을 하니까 올해 끝나면 다음 2차 드래프트는 2025시즌이 끝난 이후고요.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시행이 되겠고요. 보호선수가 40명에서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단 쪽에서는 이제 좀 더 뎁스가 강한 팀은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보호선수가 줄다 보니까 그만큼 선수들이 보호선수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은 팀을 옮길 확률이 좀 높고요. 1년 차에서 3년 차 선수 그리고 2024년에 FA가 되는 선수 그리고 2024년 FA 선수가 팀을 옮겼을 때의 보상 선수 만약에 우리 또 FA A등급이나 B등급 선수가 팀을 옮겼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를 받아왔어요. 보상 선수로. 그 선수는 2차 드래프트 자동 보호가 됩니다. 뭐 지금 기존의 보상 선수로 온 김유영, 윤호솔 이런 선수는 보호 선수 명단에 넣어야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1년 차에서 3년 차의 선수가 보호 선수로 자동으로 이제 보호가 됩니다. 이 선수들은 아무리 타 팀에서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LG 트윈스 같은 경우엔 그래서 조원태, 김범석, 강효종, 이영빈 등 이 1, 3년차 선수들까지는 자동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민호, 이주영, 김윤식 요 드래프트까지는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밑에 선수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규칙은 직전 시즌 성적 역순으로 지명이 됩니다. 올해 끝나고 최하위에 머무른 팀이 가장 먼저 지명을 하겠고요. 1위가 제일 나중에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진행을 하고 4, 5라운드는 하위 3팀, 10위, 9위, 8위 팀만 2명씩 더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에서 최대 4명까지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LG 선수가 4명이 다 나갔어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LG 선수들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금이란 게 있습니다. 만약에 LG에서 한 명의 선수가 1라운드에 나갔다 하면 4억, 2라운드는 3억, 3라운드는 2억, 4라운드 이하는 1억 원씩 영입한 구단이 원소속 구단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또한 상위 라운드에 패스를 하더라도 다음 라운드에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모두 지명을 하면 9억 원을 써야 합니다. 근데
뎁스를 강화하는데 이 35인 명단에 제외가 되는 선수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쓰고 싶지 않다 하면 1라운드 패스해도 되고, 특히나 이 상위권 팀들은 1라운드가 하위 라운드이기 때문에 지명을 안 하는 팀도 저는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아마 하위권 팀들에서도 4라운드, 5라운드 선발기회가 있는 팀들은 전략적으로 뭐 1라운드는 뭐 상징성 있게 지명을 하겠지만 2, 3라운드를 패스하고 4라운드 이하에서 3팀 가지고 그 중에서 추가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금 때문에 또 무조건 선수들이 다 지명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 등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차 드래프트 부활하고 달라진 점이라고 보는데요. 메이저리그 룰5 드래프트에서도 이제 2차 드래프트랑 좀 비슷한 건데 팀을 옮긴 선수들은 이 메이저리그 로스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이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어서 팀을 옮긴 선수는 한 시즌 동안 1군 엔트리에 1라운드는 50일 이상, 2라운드는 3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아마 뭐 부상자 명단 이런 거는 빠질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어쨌든 영입을 해놓고 안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3라운드 이하는 의무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구단들이 3라운드 이하 선수들에게는 이 양도금도 좀 적고 또 의무 등록 규정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년 이내에 이 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선수 원소속 구단으로 복귀 또는 선수의 요청에 따라서 자유계약 신분으로, 그러니까 즉 KBO 리그 어떤 팀과도 다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규칙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LG 트윈스의 보호 선수 정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투수는 35명 중에 20명을 보호했습니다. 자동보호, 이 1년차에서 3년차 선수들인 강효종, 송승기, 조원태, 허준혁 이런 선수들은 자동보호가 되고요. 함덕주 선수, 임찬규 선수, FA 시장에 나올 선수들은 또 자동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우석, 정우영, 이민호, 김윤식, 이우찬, 이상영, 김영준, 김진성, 임준영, 손주영, 김대현, 김유영, 윤호솔, 오석주, 유영찬, 성동현, 백승현, 성재현, 이정용, 이지강, 여기서 노란색으로 체크가 된 선수들이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빼고 여러분이 생각한 선수들을 넣어도 저는 뭐 무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의 또 개인적인 픽이니까, 제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픽이기 때문에 노란색 선수들을 보호 명단에 넣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이가 좀 많고 거기다가 FA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풀려도 이 선수의 연봉과 또 양도금까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구단에서도 지명을 꺼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김성 선수 지금 폼이 좋기 때문에 보호명단에 넣었고요. 저는 젊은 투수들 위주로 뽑았어요. 일단 1차 지명한 선수들 그래도 내년에 혹시 몰라요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영준이나 김대현이나 이런 선수들 다 넣었고요. 김유영, 윤호솔 솔직히 올 시즌에 한 거 없거든요, 1군에서. 근데 이대로 2차 드래프트로 뺏기면 물론 돈은 뭐 4억, 3억 이렇게 받겠지만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넣어놨고요. 또 오석주, 성동현, 퓨처스에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랑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성재현 선수 넣었습니다. 성재현 선수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는 또 선발 쪽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또 커맨드가 좋고 또 패스트볼 구속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재현 선수가 딱 전 투수 커트라인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야수는 15명인데 제일 고민한 선수가 최승민 선수입니다. 야수 쪽에서도 1에서 3년차 선수, 뭐 이영빈 선수라든지 김범석 선수라든지 권동혁 선수라든지 송대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자동보호 대상이고, FA가 되는 김민성 선수도 자동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박동원, 김기현, 문보경, 이재원, 문성주, 박혜민, 김현수, 오지환, 신민재, 손호영, 구본혁, 이주영, 홍창기, 송찬희, 최승민까지 넣었는데, 만약에 뭐 최승민 대신에 아니쿤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투수 한 명을 더 넣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앞에 14명은 여러분들이 호불호를 떠나서 이 선수들은 무조건 묶어야죠. 2차 드래프트로 나갈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선수들 투수 쪽, 야수 쪽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 여러분들의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은 35인 안에는 넣어야 하는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제가 말한 35명으로 보호 선수를 짰을 때 보호 명단에서 제외되는 선수들, 즉 2차 드래프트에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선수들은 이상규, 최성훈, 배재준, 최동환, 임정우, 진해수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염경엽 감독도 원포인트 릴리프를 선호하지 않고 또 이제는 이 세타자 상대 규정이 KBO에 아마 2024 시즌, 5시즌부터 들어온다면 왼손 투수 듀오인 최성훈 선수, 진해수 선수는 조금 입지가 좁아질 것 같고요. 이상규 선수 뭐 올해 돌아와서 괜찮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이상규 선수가 선발이 가능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전략적으로 제외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임정우 선수는 지금 뭐 퓨처스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송은범 선수도 빠졌는데 송은범 선수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외를 했고, 최동환 선수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동환 선수도 이제는 30대 중반이고요. 아무래도 최동환 선수의 역할은 피처스에서 누군가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아마 최동환 선수는 풀리게 되면은 다른 팀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것이라 보고요. 저는 최동환 선수를 약간 오석주 선수랑 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오석주 선수가 아무래도 롱으로 더 제구도 좋고 나이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오석주 선수를 넣었고요. 포수와 내야수 쪽에서는 허도환 선수 나이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전준호 선수, 김주성 선수, 최현준 선수, 김성진 선수 등이 있는데 김주성 선수 두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김주성 선수도 이제 구본혁 선수도 오고 또 이영빈 선수도 내년 시즌에 내야수 쪽에서 오고 또 워낙 또 송찬희 선수가 퓨처스에서는 좀 잘하고 있고 이재원 선수도 1루도 왔고 해서 이 선수의 좀 길을 열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LG에서는 조금 자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김주성 선수를 풀었는데, 뭐 여러분들의 뜻에 의하면 투수 한 명 빼고 김주성 선수 넣어도 무방합니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주성 선수, 최현준 선수 이렇게 아무래도 1군에 오면 조금 기회가 적은 선수들은 좀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외야 쪽에서는 안익훈, 최민창, 함창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함창건 선수가 좀 아쉽죠. 퓨처스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외야가 너무 두텁다 보니까, 그래서 안익훈 선수라든지 또 최민창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뭐 문성두 선수가 워낙 또 잘 자리 잡았고 또 이주영 선수도 내외야로 오가면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준서 선수도 있고 최원영 선수랑 권동혁 선수가 있고 이제 내야수들이 외야로 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익훈 선수, 최민창 선수 조금 LG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 특집으로 미리 보는 2차 드래프트 한번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또 지금 시점에서는 명단이 제가 뽑은 게 앞서 소개한 명단이 있는데 또 시즌 끝나게 되면은 또 다른 선수들이 두각을 보여서 아직 시즌이 남아있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가고 빠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끝나고 한번 이 2차 드래프트 얘기를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친마다 다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월요일에는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